위로가 필요해. 지쳐버린 일상, 지쳐버린 마음을 뒤집어줄 따뜻한 위로가. 우리 같이 해볼래? 전혀 어렵지 않아. 약간의 용기와 약간의 믿음은 필요할지 몰라. 얘기해줘. 그리고 들어줘. 아주 사소한 얘기라도 상관없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죽고는 싶지만 무섭기도 하고, 죽고는 싶지만 가족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살고도 싶은 마음도 있고, 누구나 이 비극은 사실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남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게 게이트키퍼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분 만에 정리해보는 게이트키퍼 교육입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오죠. 배가 아프다, 졸리다, 화장실 가고 싶다 등등등. 모두에게 위기는 있지만 그 위기에 따른 결과는 다 다른 것 아시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위기는 어쨌든 지나가고 그 위기의 결과만 남게 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 돌이킬 수 없는 위기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 자살을 전문가가 아니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을 하려는 친구들은 도움을 구하거나 받으려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주면 좋겠지만 책임을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가주면 어떨까요? 어떻게? 게이트키퍼가 되는 것입니다. 게이트키퍼는 문지기라는 의미로 자살하려는 친구와 전문가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자살하려는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진 않지만 약 80%에서 90% 정도는 워닝사인, 위험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게이트키퍼의 역할은 먼저 이 워닝사인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언어적 단서로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나 이제 지쳤어, 그만하고 싶어 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적인 단서로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린다거나 감정적인 변화가 큰 것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적인 단서로 친구나 가족의 사별, 이별, 신체적인 질병 또는 상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살 신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진 친구라면 더 주의 깊게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행동적 단서로 자살을 준비하려는 행동이나 자해 흔적, 혼자 있으려고 하는 행동,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주려고 하는 행동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모든 신호가 위험 신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더라도 이 위기에 있어서는 과한 게 차라리 낫다는 사실. 자살은 계획적인 자살보다 비계획적인 자살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충동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선생님이나 전문가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막중해지죠.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은 워닝사인이 발견된다면 무서워하지 말고 묻고 설득하고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물어보기입니다. 자살에 대한 것은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호철아, 요즘에 최근 힘든 일 있니? 혹시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며 이야기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어떤 훌륭한 방법으로 물어볼까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물어봤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질문할 때 너 혹시 자살하려는 거 아니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된다라는 강요적이고 혐오스럽다라는 마음으로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 설득은 너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 틀렸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해보면 어떻냐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경청해주고 충분한 관심과 공감을 전해주고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말이면 됩니다. 나는 너가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의 편이야. 나도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도움을 구하고 나서 조금 좋아진 것 같아. 그
그리고 질문해주세요. 한번 도움을 구하러 가보면 어떨까?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볼 때까지 자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그 한 친구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살하려는 친구들은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의 의도가 파악되었다면 게이트키퍼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같이 가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혹시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나중에 꼭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친구들은 자살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만 전달되어도 그 말에 동의하게 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관여하는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묻고 설득하고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아닌 오직 여러분만 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처한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만 용기를 내주시고 꼭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은 유일하게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양가 감정이란 것을 갖고 있는데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살고 싶은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죽고는 싶지만 무섭기도 하고 죽고는 싶지만 가족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살고도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이 자살에 대한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이 하고 있는 오해인데요. 자살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러운 말이긴 해요. 그러나 자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 실제로 불안감이 낮아지거나 진짜 자기 마음이 좀 이해받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도 자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봐줬을 때 불안이 낮아지고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충동성도 조금 줄어드는 연구 결과도 있고 다양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비밀로 하지만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꼭 또 비밀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90% 정도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암시하고 경고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죽고 나서야 그게 경고신호인 줄 알게 되는 경우가 약 70%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경고신호를 잘 살필 필요가 있죠. 이 경고신호로는 직접적인 언어 단서가 있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행동적인 단서 그리고 상황적인 단서, 다양한 단서들, 다양한 워닝 사인을 실제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낸다고 합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안 하던 행동을 한다거나 하던 행동을 안 한다거나 이런 말이 있죠. 죽으려고 그러냐? 안 하던 행동을 하네? 실제로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하던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경우는 자살에 한 경고신호일 수도 있긴 합니다. 죽겠다고 하거나 자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약 70%는 실제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겠다는 말, 자해하겠다라는 말은 조금 과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위기이기 때문에 과한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 역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24시간 내내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은 시간 제한적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항상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도움을 주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비극은 사실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보다는 사실 주위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그 경고신호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우리의 이런 공감이나 경청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사실 살렸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또 어제는 잘 버틸 수 있었는데 오늘은 좀 버티기 힘들다. 그것을 위기라고 하는데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자살을 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에 좀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꼭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충동적으로 또 다양한 위기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게이트키퍼는 치료나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워닝 사인을 인지하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만 해주셔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지켜봐 주시고 게이트키퍼의 역할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